안녕하세요, 아스카토입니다. 오늘은 쇼트밥인 베이직 사르모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하부에서 각도 25도로 길이 설정을 진행합니다. 그리고 뒤쪽으로 수평 라인이 될 수 있도록 이동하면서 자릅니다. 반대쪽도 동일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중부 섹션에서 V섹션 나눈 후 섹션을 킵한 후 각도를 다시 설정합니다. 각도는 45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. 반지톱도 동일하게 45도 각도로 가이드를 보면서 커팅을 합니다. 다음 섹션은 40도 이상 60도로 작업을 진행합니다.